네, 쉽지 않아요. 왜냐하면은 요즘에 이렇게 주가가 뛰면서 막 이제 우리의 귀에 뭐 다가왔던 종목이 아닌 만큼 쉽지는 이제 않았을 텐데요. 일단 오늘 종목은 삼성제약입니다. 네, 이름은 되게 좋아요. 삼성제약 이름 되게 좋고, 근데 이제 주가 이제 흐름을 먼저 좀 보면요, 정말 많이 올랐었지만은 많이 빠졌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 2021년 1월 달에는 12,000원, 13,000원까지 갔지만 지금은 6,000원이에요. 어떻게 보면은 고점 대비해가지고 한60% 정도 빠진. 일단은 뭐 통계적으로도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60% 정도 빠지면은 반등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요. 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5G랑 다른 점 뭐냐면은 121선 정도까지 지켜주고 있고, 단기 이평선들도 전별로 전환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고, 그다음 처음에 이제 급등 나왔던 그 가격대를 지지 삼고 있기 때문에, 어떻게 보면 이 제약주들 지금 이렇게 순환매 나타나는 장세에서 그냥 플러스 알파적으로 내가 추가적으로 뭔가 초과 이익을 위해서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슈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냐라고 하면, 첫 번째는 일단 최장암 관련돼서 지난번에 올라왔던 게 최장암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장암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은 같이 올라가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 삼성제약이 삼성 계열사가 아니고 젬백스 계열사입니다. 젬백스 계열사에서 요즘에 치매 관련된 뉴스들도 좀잘 나오고 있는데, 최근에 한국 파마에서 세계 최초 치매 치료제 개발과 이슈에서 나온 것들이 있을 거예요. 이와 관련해서 또 노인성 관련 질환들, 이제 또 전문 의약품 또는 신약 또는 바이오시밀러 아니면 그냥 제약 좀 생산하는 부분들 뉴스 같이 나오면서, 또 예전에 2018년, 2017년 때도 그 노인성 질환이 한번 뉴스가 나오면은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상승세가 나오는 흐름들이 좀 있었어요.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세 번째 이유인데, 연말 급등 이후에 3개월간 또 4개월간 지금 계속 좀 조정이 나왔잖아요. 이런 자리에서 매수라는 관점이 뭐냐면은, 내가 이 자리에서 매수했다가 오르면은 정말 대박으로 올라갈 수가 있지만은, 설령 실패를 해도 그냥 시간을 조금 벌일 수 있는 정도이지, 여기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같이 뭐 장이 신고가로 올라가고 차익 실현 나온 장세에서는, 내가 무조건 좋은 종목을 찾고 빠른 종목을 찾고 하는 것보다 시간을 조금 들여서 올라와 주면 좋고, 시간을 들였는데 안 올라와 주면은 에이 시간만 버렸네 하면서 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종목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종목 선정을 했으니까, 삼성제약을 매수해서 무조건 올라간다 아니면 떨어지면 손절 이런 관점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가격은 현재 6,000원 정도, 지금 5,980원인데 6,000원 내외에서 매수 가능하시고, 목표가는 뭐 다른 건 제가 뭐 10% 15% 이렇게 잡지만은 오늘은 좀 크게 7,500원 정도 잡아서 25%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손절가는 10%, 그 다음에 기간으로 봤을 때는 제약주 흐름이 좋은 것들이 다 이제 끝나고, 이제 다른 시장 나오거나 아니면 하락장이 나왔는데도 이 종목이 움직이지 않는다, 그럼 그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